가장 어려웠던 것은 역시 이제 집중하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쁜들 말씀에 뭐 공부도 다 때가 있다라고 이제 그런 말들을 이제 어렸어도 저도 많이 들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실감이 너무 되더라고요. 이렇게 앉아서 집중하는 그 부분이 복습 차원에서 저만의 어떤 정리를 좀 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핵심 요약을 다시 한번 한 섹션에 대한 핵심 정리를 제 손으로 직접 이렇게 필기를 하면서 정리를 해 나갔거든요. 그래서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이번에 위험물 기능장에 합격한 김민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지금까지 위험물 기능장 시험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직장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퇴근 후에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주말을 활용해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 다 노는 시간에 또 공부를 하려니 집중도 안 되고 되게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번에 합격을 통해서 제가 그 부분을 보상받은 것 같아가지고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남들과 좀 차별화된 저만의 그 기술 자격을 좀 보유하고 싶었고 앞으로 또 제가 제2의 직업으로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취득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관련 분야에서 일을 하고 계신가요? 관련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진 않고요. 이 일과는 전혀 별도의 회사를 다니고 있고 소방시설관리사 쪽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누구인가? 지금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어? 이번 위험물 기능장도 취득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험물 기능장 합격증 있으면 소방시설 관리사 시험 과목 중 면제가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기시험 한 과목이 면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소방시설 관리사 준비로 저희 스테이지와 함께 하실 계획인가요? 예, 물론이죠. 제가 위험물 기능장 역시도 또시대 애들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많은 학습 정보들을 얻고 많은 이제 좋은 강의를 들어서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관리사 역시도 시대 에듀를 통해서 할 예정입니다. 공부한 기간은 실제로 한 4개월 정도고요. 근데 뭐 어떻게 보면 짧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겠지만 소방 그 기사 쪽을 이제 사실은 자격증도 취득을 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학습 기간을 고려한다면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럼 공부 방법 좀 소개해주세요. 사실 학습 방법들은 자기들만의 어떤 이제 방법들에 대한 노하우들이 다 있으실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이제 직장인이고 또 학습할 수 있는 시간 자체도 여의치가 않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겪은 부분도 있었는데 일단 첫째로 제가 이제 원칙을 세웠던 것은 하나의 섹션이 끝나면 반드시 이제 복습 차원에서 저만의 어떤 정리를 좀 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노트에다가 핵심 요약을 다시 한번 한 섹션에 대한 핵심 정리를 제 손으로 직접 이렇게 필기를 하면서 정리를 해 나갔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강의를 듣게 되면 그 볼 때는 이제 이해도 되고 알 것 같은데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다시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리고 또 자기만의 어떤 알고 있는 지식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제가 뭐 어떤 것을 외우거나 잘 습득하고 있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그런 요약 정리 노트 필기를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학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 역시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론으로 학습됐던 내용들이 실제로 문제로 나왔을 때 그게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는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기출문제에 대한 패턴이라든지 스타일들을 많이 이제 접하보면서 많은 이제 학습을 했는데 단순히 근데 기출문제만을 뭐 외우고 또 그거에 대한 해답을 외우는 분들도 이렇게 일부 있으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은 좀 추천드리지 않는 게 실제 시험에 가보면 다른 형태로 꽈서 내는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문제 위주로만 학습을 하시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당황을 하면서 문제를 풀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나타나기 때문에 이론에 대한 확실한 자기만의 이제 지식을 가지시고 기출문제로 그런 것들을 활용한다면 충분히 어떤 형태의 문제가 나와도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습 계획 역시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왜냐면 내가 공부를
하든 안 하든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기 때문에 저 스스로에 대한 루틴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이론이면 이론, 뭐 실기이면 실기에 대한 전체적인 학습 목차를 쭉 훑어본 다음에 그 목차별로 제가 뭐 주차별 아니면 뭐 데일리별 계획들을 다 세웠고 계획대로 제가 강의를 듣고 정리를 하고 꼭 다시 한번 보충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서 그 계획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는 그런 형태로 좀 저만의 루틴을 만들어서 꼭 지키도록 좀 그렇게 실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시험 공부하시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가장 어려웠던 것은 역시 이제 집중하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쁜들 말씀에 뭐 공부도 다 때가 있다라고 이제 그런 말들을 이제 어렸어도 저도 많이 들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실감이 너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집중하는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저희 스테이지를 좀 공부하셨는데 어떤 과정을 선택하셨고 저희 스테이지 과정을 선택하신 이유가 뭔지 궁금해요. 시데듀를 제가 이제 선택한 과정은 이제 더 황급반 과정으로 일단 제가 이제 신청을 했고요. 제 스스로 어떤 목표의식을 좀 만들고 싶었고요. 제가 합격을 하게 되면 이 황급이 되는 어떤 부수적인 그런 이제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점도 있는 반면에 저 스스로에게도 이런 확실한 목표를 주어지게 되면서 꼭 합격할 수 있게끔 제 스스로 이게 뭔가 동기부여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 과정을 선택을 했고요. 그 온라인 강의에 대한 이제 샘플들을 좀 봤는데 되게 알차고 또 실제로 굉장히 쉽게 이해하도록 설명을 해주시고 또 실제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적용되고 또 현업 실무에서도 어떻게 또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해주시는 것 같아서 선택하게 됐습니다. 노원석 강사님 그렇습니다. 노원석 강사님한테 하고 싶으신 얘기 있으세요? 강사님 그 강의를 통해서 많은 내용들을 제가 알기 쉽게 좀 학습을 잘 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중간중간에 실제로 또 업무를 하신 경험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들이 많은 위험을 많이 다뤄봤고 네. 시설도 많이 직접 가보고 일도 네.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네. 여러분들에게 거기에 대해서 직접 이야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직접 이야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직접 이야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뭐 이런 이론 내용들을 가지고 공부로 접하다 보면 굉장히 피상적으로 느껴지게 되고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런 부분들을 그런 예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들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위험들 김장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당부 한마디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격과정 또는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공부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만의 공부 방법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학습할 수 있는 자기 그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학습 계획을 수립을 하셔가지고 공부를 하신다면 누구든지 합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합격의 공식 시데듀! (웃음) 너무 이렇게 좀 뽀뽀하게 제가 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